공격 시작에 불과해. 어려워? 갓지 마려운데? 몸판 안 해야겠다. 몸판 재미 볼 요소가 별로 없어서. 갓지 하겠습니다. 갓지는 저는 라이엇에서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냥 적극 애용하려고요. 내가 갓지를 원래 진짜 싫어했는데 라이엇이 없앨 생각 없으니까 나도 그냥 악용하려고. 도와보고 안 좋으면 갓지 하지 뭐. 살짝 이런 마인드로. 악용이 아니라 좋은 방법입니다. 원래 닷지가 조합보고 닷지하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. 그냥 갑자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였을 때, 예를 들어서 아 갑자기 나 오늘 배가 너무 아픈데? 그런 좀 비상시에 대비해서 쓰라고 만든 거잖아. 저는 조합보고 닷지하는 걸 거의 이 정도라고 봐요. 인베이드 갔는데 4킬 따였어. 어? 4킬 따였네? 야 이거 그냥 무효로 하자 하고 닷지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봐요. 거의 막 상대 정글 케인이 보물사냥꾼으로 5킬 먹고 1레벨 다르킨 돼가지고 딱 변신했는데 아 우리 그냥 무효로 하지 않을래? 거의 그 정도. 아 저 그리고 메이플 시작했습니다. 한 3일 됐나? 저 무려 200 넘게 찍었습니다. 이번에 하이퍼 버닝 해가지고 200 넘게 찍음. 어쩐지 방송을 안 하더라. 아니죠. 그냥 방송할 컨디션이 됐으면 방송을 켰겠지. 내가 메이플 때문에 방송을 안 키진 않아. 자석펫 5마리 사놨는데 썩어 문드러지는 중. 그 제가 알기로 자석펫이 한 몇십만원 하지 않나요? 그건 조금. 뭔 펫이요. 그냥 그 처음 시작했을 때 공짜로 주는 달팽이 써야지. 어? 달팽이 시간 지나면 어떡하나요? 보통 그 정도 되면 접어요. 보통 달팽이 시간 다 끝나면 접더라고 내가. 그리고 살짝 메이플도 스토리 개편을 싹 해야 돼요. 무슨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 그 영웅은 그냥 영웅 스토리 그대로 밀고 가고 일반 모험가는 진짜 일반 모험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. 아니 일반 모험가가 영웅은 아니잖아. 그냥 평범한 모험가 스토리 하나 만들어야 돼. 놀랍게도 개편했답니다 최근에. 아 이게 개편한 거구나. 좀 놀랍네. 미드 아칼리죠? 아칼리 카운터 뭐 없나? 몰라? 따따따따따. 아니 그리고 저는 카사린 W 이거 버그 언제 고치는지 모르겠어. 이거 깜빡이는 거. 이거 아직도 안 고쳐졌죠? 아니 몇 주 된 거 같은데 안 고치더라? 예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일반 깜빡이는 게 아니라 그 스킬 온대 쓸 때처럼 깜빡이거든요? 그래서 한타 중에 이거 쿨타임을 볼 수가 없음. 계속 여기서 저 스킬 온이에요 온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막상 보면 쿨타임이야. 진짜 어지러워 한타 중에. 아 실수했다.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. W 찔러서. 어, 좋아요, 바텀. 그브도 아래쪽. 아, 그건 좋지 않은데? 적을 처치했습니다. 왜 이래, 왜 이래? 몇 대 때리는 거야, 그브레이즈야. 너무 많이 맞았잖아. 아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, 다행이다. 뭐, 와요, 이런 거. 그브가 살짝 괴물이 됐네, 근데. 3킬이요. 그럼 어떡하냐? 와, 그브템 잘 나온 거 봐. 미쳤네. 어우 미안하다. 나 안 할게 그냥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야, 뭐 다 죽었네. 이런 사고가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저 더블킬. 7킬의 그레이브즈. 그브가 전력 먹으러 가는 중. 탑으로 달릴 수도 있음. 아, 네, 탑은 이미 죽었네요. 갑자기 12킬 대 3킬이 돼버렸네. 애매하다. 하지 말지요. 어려워.
요. 못 달고 보냈네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, 저기 안 죽어? 너무 아깝다. 그브가 8킬인데요? 이거 어떡하냐? 8킬에 그브를 누가 막냐 이거? 아니 바텀만 11데스를 하면 어떡해. 어떻게 11분에 11데스를 할 수가 있어. 잡은 거 같죠? 제압되었습니다. 적은 전장에 적을 처치했습니다. 간다. 일로 가자. 야 된다 된다 이거 된다. 어 수고하세요. 오 그거 잡았는데? 누가 잡았어? 아! 어우 잘 가고. 나 더 이상은 잔인해서 못 보겠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너무나 아쉽고. 어, 좋다. 오케이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군이 어 이게 그래 잘 먹었다 덕스야. 어 피해주고 오케이 좋습니다. 자 그분 위치를 봐야 돼요.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. 어우 위험하다. 나 갈게. 오케이 미드 제압골도 좋아요. 닌탑 잘 갔다. 그브가 너무 잘 커서 닌탑 안 갔으면 그냥 원콤 났을 것 같아. 안주 간대리 간대리 무조건 잡아. 좋아요. 오케이 여기까지 이득 많이 봤다. 가능? 와 너무 아깝다 까비. 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야 이게 안돼? 뺏었으면 진짜 대역전국인데 너무 아깝다. 상대가 이걸 끝까지 쳤네? 힐 하나 빠졌는데? 잡을만 한데요, 이거는? 도망가자. 야, 그거 왔다.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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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야, 도망가. 아, 이거 자르반 안 왔으면 잡으려면 했겠다. 너무 아까운데? 아니, 뭐야. 엠니가 좀 이상한데요? 아니, 아니, 그분님. 아니, 반칙하지 마세요. 이건 반칙이지. 아니 평타 두 대 죽는 게 어딨어.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아, 답이. 야 그래도 막을 만하다 이 정도면. 킨드레드도 제압골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. 어 빼야돼 빼야돼. 어? 아 네. 아쉽게도 끝났네요. 나비
올해는 또 뭔가 2022년을 글씨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살짝 그런 거 있잖아요. 올해 연도를 쓸 때 연초에 막 헷갈리고 그러잖아. 예를 들어서 2023년으로 써야 되는데 2로 써가지고 막 고치고 그러잖아. 근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던 거 보니까 글씨로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? 그래서 막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냐면 2022년 딱 써놓고 어? 아니구나 해서 이거 고치긴 좀 애매하잖아요. 그래서 살짝 이런 느낌. 뭐 예를 들어서 뭐 2017년이었다. 어? 2018년인데? 그러면 살짝 이런 느낌. 보통 이렇게 바꾸잖아. 올해는 이랬던 기억이 없어가지고. 난 너의 반의 반전. 잘 피했다. 아, 이걸 피해? 아래로 쏠걸. 너무 아까운데? 도망가. 아, 진짜. 괜찮아. 우리 팀 이기고 있어. 우리 팀 잘하는 중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제압되었어. 카메라 아래로 갔네. 좀 밀죠. 이러면 마용 전력 와드 한번 하고. 어? 뭐야 전력 치는데요? 모르는 척 하다가 모르는 척 하다가 갑자기 아래로 꺾어. 전력을 그냥 우리가 먹자. 좋습니다. 돈 먹어주고. 빙. 어? 네? 그래요? 그건 너무 무리지, 카미라. 난 바보가 아니라고. 한 칸만 딱 먹고 가는 거야? 아니 두 칸? 안 돼 안 돼. 여기서 딱 기한해야 돼. 어? 아니 미니언아,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니 이거 진짜 개사기네. 아니 말도 안 돼. 아,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야, 저거? 여기다. 어? 아. 아. 어? 어? 와우. 어려. 야, 이거 잡으면 좋은데 안 되겠네? 아 뭐야? 아 15,000 감사합니다. 아 잘 쓰겠습니다. 아이승, 윙, 띵, 키모링.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 감사합니다. 굿. 어려. 맛있다. 공 있을 때 하고 싶은데? 어 도와주셈 님들. 도와줘. 어? 아.
나쁘지 않음. 제압 골드도 럭스가 먹어서 괜찮습니다. 이 정도면. 와우. 오, 좋네요. 어? 어디감? 판정이 되게 이상한데요, 이거는? 공 안 쓴 판정. 아이고. 맞아주고. 어? 아. 아. 가는 중이긴 해요. 넌 죽었다. 오,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좋았습니다. 이거 온다. 와요. 바로 그냥 칠까? 버려. 헤카리마 그냥 멘탈 났구나. 언제 11데스 했어? 3일도 가서 죽었네.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게임은 이기고 있다면 뭐 오케이입니다. 아! 못 이기나 내가? 와우, 뭔 일이요 방금. 3일이 갑자기 사라졌는데요? 그냥 와라. 죽었잖아. 이미 죽은 거 알고 있잖아, 카타야. 이렇게 즐겨. 그래. 곱게 가자, 그냥. 아, 다 흘렸네. 굳이 가야 될까, 나까지? 일단 가자. 네. 아, 수고했습니다. 이지요. 끝난 것 같네요. 와, 세다. 뭐요? 흠. 3등이면 뭐. 양호하네. 탈론이 보기보다 딜을 못 넣었구나. 수고했습니다. 뭐